우리 사장님이 귀인덕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인덕이 조금 부족하다고 얘기해야 되지. 응? 우리 사장님이 맞습니다. 좀 그게 좀 부족했어. 그래서 어찌 보면은 두 가지의 나무가 있다? 감나무가 있어. 어느 쪽이 잘 열릴까를 봐야 되는데, 우리 사장님이 자꾸 엄한 곳에다가 너무 열중을 한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잘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그냥 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반대로 갔다고. 그러다 보니 우리 사장님이 자꾸 쭉쭉 커갈 수 있는 나무가 한 번씩 잘린 거야. 이해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 열심히 뒷바라지하고, 그저 밑에서 그냥 조용히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도 칭찬이 많지 않았어, 우리 사장님. 응?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내가 왜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생각을 할 정도로 헷갈렸던 부분이 많으시다 그래. 그리고 지금도 예. 사실은 다른 것보다 우리 사장님은 나돈 많이 벌고 싶어요. 나 1등 되고 싶어요. 이거 온게 아니고 마음이 허전해. 옳습니다. 헛헛해. 지금 마음이 헛헛해. 맞습니다. 그래서 어디다 니을 데도 없고 내집 안에 들어간다고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서 나를 그렇다고 해서 보듬어주고 나를 다독여주자 그런 사람도 없고 솔직히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 우리 사장님. 그래서 할머니 첫 마디가 뭐라 그랬어? 참 선하게 사셨구려. 그지? 할머니 말이. 참 선하게 살았어. 근데 우리 사장님네도 옛날은 옛부터 분명히 공들였던 할매가 계셔. 어? 자손 위에서 이렇게 공을 들였던 분이 분명히 계신다고. 그런데 어느 시절이었는지 조금 종교가 바뀐 건지 뭔가 환경이 바뀌어 보여, 이 집도. 그러다 보니까 생소하고. 근데 우리 사장님은 이상하게 또 관심이 많아. 그죠? 네, 어? 느닷없이 그렇습니다. 누구를 알아차려 주는 것도 관심이 많고, 그리고 뭔가 맞춰주는 것도 신기반기하고, 그래서 네. 재밌는 거야, 지금 사장님은. 그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무료해. 지금 우리 사장님 좀 무료하고, 뭐를 해야 할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지, 사실은 알면서도 뭐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대. 할매가 그래. 그래서 사장님, 다른 거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사장님은 건강 생각해야 돼. 응? 왜냐면 중간중간 자꾸 사장님이 건강에 브레이크를 걸어. 응? 가다가 본인 건강에 한 번씩 브레이크를 걸 일이 있으니까 특히나 내년에 할머니는 좀 건강을 꼽거든? 건강 쪽을? 응? 그러니 건강을 특별히 신경 쓰셔. 예, 아시겠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마음도 여려. 지금 딱 보면은, 응? 어떻게 보면은 국회의원에, 국회의사당 가 있을 만한 이 얼굴이야. 사실은. 관상이 그래. 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펼치질 못했어. 왜냐면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못했고, 옳습니다. 또 주변에 또 나를 받쳐줄 만한 어떻게 보면 발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은 머리도 똑똑하지만 이상하게 그 꿈을 다 펼치지 못했어. 좀 아쉽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 근데 지금 우리 사장님 마음의 병이 없어야 돼. 응? 마음의 맞습니다. 병이 지금 몸병으로 와. 그래서 건강 특별히 조심하래. 맞습니다. 그래서 옳습니다. 마음을 정화할 수 있는 걸 많이 하셔. 명상도 좀 하시지? 응? 명상도 좀 하시고, 가끔 이렇게 공기도 마시고, 서서서서 걸으시고, 왜냐면 우리 사장님은 과격한 거를 할 수가 없어. 몸이 안 받쳐줘서. 맞습니다. 그래서 늘 그래. 겉으로는 참 남잔데, 이 마음은 여린 걸 생각하면 여자 같고, 응? 또, 은근히 눈물도 많고, 우리 사장님은 감수성이 너무 풍부해. 연세에 비해서. 맨 나이도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지금 건강만 생각하면 다른 얘기 들을 게 크게 없겠어. 근데 내년에 좀안 좋다고 이렇게 안 말씀하시는 좋다고 한다 그래서 사장님, 내일 모레 당장 큰일 나요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장님, 건강을 위해서라도 잘 먹고, 어? 마음 수련을 잘 해서 큰 병이 안 가게끔 사장님은 병원도
게을리하지 말고 다니셔. 그런 것 때문에 왔습니다. 그죠? 예. 우리 사장님은 건강이, 할머니가 자꾸 건강 얘기하잖아요. 제가 7년, 딱 7년 됐네요. 만 7년, 10월 달이니까. 제가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그렇죠. 암 수술을 해가지고 말기였었는데요. 지금 내 딴에는 몸은 건강하다고 막 그치? 열심히 하는데 이게 정신적으로 좀 그렇지 약해져요. 사회적으로 좀 많이 의지할 데도 없고 맞아. 얘기할 데가 없는 거죠. 그렇죠. 좀 답답한 거죠. 누구한테 뭐 술이라도 좀 먹을 수 있으면은 좀 술 먹고 그냥 확 할 텐데 그렇지. 그것도 못하니까 누구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풀고 싶은데 풀 데가 없지. 없는 거죠. 아무도. 그러니까 혼자 이걸 삭히고 하려 보니까 병이 나더라고요. 더 병 나죠. 그래가지고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으면 시간이 어느 정도 괜찮아요. 말해봐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그렇죠. 유튜브로 많이 보다 보니까 아 이런 게 있구나 라는 신청을 했고 첫 번째로 궁금한 게 조금 전에 말했듯이 몸이 좀 그래갖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장래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떨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관계 그 사람도 이제 건강 좀 궁금하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자식이 둘이 있어요. 근데 지금 결혼 나이가 됐는데 뭐 가끔 물어보면은 막 자빠지는 거죠. 안 한다고. 막 요즘 애들 다 그렇지만 책임지기 싫으니까. 예. 그리고 본인들이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하니 그럴 수 있죠. 걔들 이제 결혼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궁금하고. 그치 전반적인 거 다 보고 싶은 거야 그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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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주 그냥 기둥 하복을 다 보려는 거야. 그다음에 네 번째로 저희 부모님이 지금 지방의 공원 묘지에 이제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처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석축이 깨끗하게 잘 되어 있었는데 두 번째 아버지 돌아가지고 거기다 합장을 하니까 뜯어내 갖고 다시 했거든요. 다시 하다 보니까 흙이 아무래도 좀 밑으로 내려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한쪽 쏠리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 형님하고 이제 상의를 한번 해봤는데 이것을 그 파가지고 파장을 하고 그 자리에다가 가족 납골당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궁금하고. 자,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 예. 하나씩 말씀드릴게. 예, 예. 지금 합장 얘기를 하시고 했는데 합장 언제 하셨어? 예? 합장을 언제 하셨어요? 한 7, 8년 전에 하신 거야? 아니요. 좀 됐죠. 어머니는 지금 돌아가신 지가 한 30년 됐고. 30년이 넘었고. 아버지는? 아버님도 한 30년은 안 됐고 98년도인가 쓰니까. 근데 지금은 굳이 만지면 안 돼요. 본인 몸이 안 좋잖아. 제 할머니가 건강 얘기하고 있잖아요. 건강 얘기가 입이 나왔을 때는 신령 그 조상들 있는 데를 사실 자칫 잘못 만지면 사람을 베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묘는 건들면 안 된다. 지금은 건들면 안 되지. 그러면 그 석축이 좀 보기 흉한 그것만 다듬으면 어떨까? 그거는 본인들이 보기에 흉한 거지. 그분들이 누워있는 게 불편하다 말씀하시는 건 아니거든. 꿈에 나오셔? 거의 안 나오시는데 그저께인가요? 나왔어요. 근데 웬만해서는 꿈에 안 나와요. 안 나오실 보고 싶어고 저도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은데도 안 나와줘요. 그렇게. 그게 내가 그렇게 미웠는지. 믿지는 않죠. 그리고 조상이 꿈에 안 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좋다고는 하는데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치, 사진만 맨날 입장에서는. 보고 있는데. 맞아. 지금도 사진 보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30년 넘도록 했지만 몇 년생이셔? 예? 몇 년생이세요? 저요? 61년생. 61년생. 소띠. 저희 그치. 가족 그거 음력 그걸 드릴까요? 어? 적어 오셨어? 네. 저도 유튜브 본 게 있어가지고. 다 음력입니다. 음력 생일로만 61년생. 그래도 올해 운은 괜찮네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올해는. 그쵸? 예. 어찌 보면은 우야, 무야
제일 잔잔히 넘어간 한 해야, 올해가. 우리 사단님한테. 그래서 올해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이럴 때 괜히 잘못 만지면, 형님은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형님 연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더집 뛰니까 59년생입니다. 59년생이시죠? 생일은 5월생으로 알고 있는데. 안 놔둬주셔도 돼요. 돼지띠, 기회생 두 분이 말씀하셔서 이번에 윤달이었기 때문에 윤달이 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산소 문제로 왔다 갔다 얘기가 나오긴 해요. 이럴 때 특히 그래요. 나는 그런 거는 모르고. 그쵸, 뭘 모르죠. 근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 진호기는 좀 해드렸어, 천도는? 돌아가시고 나서 그 기독교로 해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변했다 얘기하잖아 지금. 그래서 뭔가 이 집안이 옛날에는 분명히 공을 들인 집안이었는데 네, 그게 지금 시절이 바뀐 거고 또 종교가 바뀐 거지. 40년 전에는 불교 절에 다니고 해서 맞아요. 그래서 공을 네, 들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바뀌었지만 우리나라의 이 본이, 한민족의 이 본이 없어지진 않잖아. 종교는 가질 수 있어요. 하늘의 신은 하나이기 때문에 누구를 믿든 상관없어. 그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하늘의 신령님을 갖고 얘기하는, 신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네들 조상님들 하늘 가시는 길에 기도로 이렇게 묵념해서 보낼 수도 있지만 우리네들은 지금 보고 싶은 어머니 아버지 넋을 기려서 그분들 극락이라고 그러고 교회에서는 하늘나라 가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가시지를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산소를 만지고 싶으시면 그분들 진호기를 들여놓고 만지셔야 탈이 없어요. 지금은 잘못 만지시면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은데 자칫하면 또 병이 또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본인들 외관상 좋다고 하는 거긴 하지만 불편하게 들어오신 게 아니잖아. 지금 꿈자리도 불편해서 오신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안 만지는 게 맞다. 그럼 계속? 계속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만? 우리네가 지금 봐줄 수 있는 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장님도 잘 들어야 돼. 여기 앉아가지고 평생 점을 봐줄 수는 없어. 1년 1년 한 해에 들어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올해 또 근처에 있는 이제 근접해 있잖아 내년이. 올해 내년까지 봐주는 거지 그걸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봐주는 법은 없어. 그러니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또 얼굴 보면 돼요. 그 시절이 오면 또 묻게 돼 있어요. 또 와도 돼요? 그럼요. 사장님이 그 시절이 되면 또 물어볼 일이 생기고 또 만신집을 찾을 일이 생긴단 말이야. 고를 때 오시는 거야. 그래서 또 그때 물어보셔. 예. 그렇게 하시고 또 와이프에게 관계는 우리 사장님이 지금 눈치를 많이 보는 거야.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 집도 남녀가 바뀐 듯이 사모님이 무뚝뚝하고 사모님이 사실은 감정 기복이 없는 양반이야. 아, 여기 할머니가 봤을 때는. 들려요? 응, 들으셨어? 예. 응, 응.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봤을 때는 지금 사모님한테 꽂혀 다 서운할 수 있어. 사장님이, 사모님이. 이해돼요? 이제 왜 그러냐면요. 제가 몇 개월 전에 5월달 중순쯤에 제 집사람하고 이제 이상하게 대화만 하면 싸워요. 그치. 끝나는 게 싸움으로 끝나요. 그치.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근데 5월 중순에 예민해져서 한번, 그래서 전에는 그게 싸워도 말끔하고 싸워도 저희는 폭력은 안 쓰거든요. 아유, 좀 그렇죠. 언어로 좀 그치. 좀 할 수 있는데 좀 안 좋지만은 갑자기 확 하니까 그치. 그치. 나도 성격이 확 하는 게 있으니까 맞아. 좀 그런 게 있는데 서로 지금 예민해. 지금 서로 꽂혀 있어서 그래. 우리 사장님도 지금 우리 사모님 보면은 어떤 것들이 다 꽂히고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지. 화기가 오르잖아 지금 둘 다. 이게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까? 계속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두 사람 자체가 지금 서로가 지금 벽 눈에 안 보이는 벽을 지금 사이에 두고 싸우고 있어. 네, 이해는 뭐냐? 듣는 귀가 없잖아. 예? 듣는 귀가 없잖아. 둘이 말만 하잖아 지금. 서로 누가 누구라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니오. 누구 말을. 근데 서로 지금 어때? 말만 하고 있잖아. 그래갖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중간 다리를 놓는 게 우리 작은 아들이 이제 같이 살아요. 큰 애는 이제 독립해서 살고. 그죠. 9년. 얘한테 이제 얘기를 하면 소스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야 아빠 내일 뭐 언제 뭐 쉰다. 얘한테 얘기를 하면 이제 그게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들어가라고 일부러 던지는 얘기거든요.
에휴, 근데 지금 우리 사모님, 우리 사장님 다 꼴보기 싫어. 사장님도 마찬가지고.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 원래 부부가 왼수가 만나고 부부가 된다는데, 어찌 그렇게 항상 인꽃처럼 좋겠어. 서로 지금은 마음을 서로 받아줄 여유가 너무 없어. 우리 사장님도 지금 여유가 없고, 우리 사모님도 여유가 없고, 너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도, 나도 아프다지. 사모님 입장에서. 그럼 제가 먼저 풀어야 될까요? 그럼요. 사장님이 내려야 돼. 왜냐면 여기가 더 아까 왜 얘기했냐면 여기가 더 무뚝뚝하고 여기가 더 애교가 없고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여기가 조금 더 남자가 돼버려. 자존심을 남자가 아무리 자기 남자 자존심이라고 해서 여자 자존심이 뭐가 되겠냐 할진 몰라도 역전돼. 세월이 흐르면 사장님 이 정도의 연세가 되면 남녀가 바뀌어 돼서 아무래도 목소리가 작았던 여자도 나이 먹으니까 소리가 커지더라 얘기야. 그래서 지금은 사장님이 사모님을 조금 더 배려해야 된대. 그렇게 하고 우리 큰아들은 지금 삼재야. 예? 삼재, 삼재. 3년이 왜 날삼재, 묵은삼재 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삼재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뜻은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모르죠. 삼재는 3년 동안 8가지의 재난이라고 재난은 뭐예요? 전쟁이거든. 큰애가요? 그렇죠. 큰애가. 그래서 8가지 나쁜 운을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 만약에 큰애가 열심히는 하는데 하는 거에 비해서 따라오는 운이 없다면 이게 삼재 탓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큰아이가 그나마 이 집안에서 나가 있지만 어찌됐든 이 아이가 삼재가 들어있기 때문에 큰아들이 여기에 만약에 싸움에 동조가 됐을 땐 더 안 좋겠죠. 그래서 나가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큰아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친구는 내년까지가 삼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만 몸조심해서 이 친구가 만약에 무언가를 바꾸려고 해도 내년까지는 참고 가는 게 좋겠다 정도만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머리가 좋아요. 우리 작은 애 같은 경우는 이 친구가 이 집안의 딸 같아. 딸 같고 그리고 우리 큰애는 사실은 조금은 아빠하고도 어려울 수 있어. 맞습니다. 왜냐면 어찌 보면은 우리 큰아들이 조금 독립적이라고 치면 우리 작은 아들은 살갑잖아. 그러니까 완전 엄마 치마폭에 있어요. 아롱이 다롱이. 그래서 우리 엄마 맞아요. 엄마 아들이야.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 아들인 거야. 예. 그래도 그나마 이 집안에 아들 둘이 얼마나 다행이요. 양쪽으로 찢어졌으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그래도 작은 놈은 지 엄마하고만 얘기하지 나하고는 얘기도 아유 왜냐면 아들들은 크면 아버지가 조금은 어려워 그래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마음 낼 데가 없다 그나마 그래도 와이프하고 한 번씩 얘기나 하고 그래도 담소를 나눴는데 그마저도 지금 안 되니까 우리 사장님 지금 마음이 많이 괴로운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고 제일 급할 때 찾는 게 조상이라 우리네들은 조상을 또 대우를 하고 우리는 조상을 갖고 얘기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럴 때 엄마 아버지 찾게 돼. 근데 엄마 아버지를 찾을 때가 되면 이런 신당을 찾아 또 희한하게. 그래서 얘기를 드린 거야 아까. 큰애가 직업이 지금 아직 1년은 안 됐는데 지금 한 10개월 됐나요? 이제 지금 외국으로 많이 나가는 직업이에요. 그 괜찮을지. 차라리 잘 됐죠. 왜냐하면 변동수가 내년에는 심하게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 친구 입장에서는. 그래서 할머니가 그랬잖아. 직장을 옮기더라도 내년은 지나서 옮겼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차라리 이 친구가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오면 변동수를 이 친구가 그걸로 소멸을 하잖아. 그게 좋은 겁니까? 그럼요. 근데 어찌됐든 사장님 다른 것보다 이 집안은 가족 넷이서 그래도 단합이 잘 되고 화합은 잘 돼 있어. 없진 않아. 근데 사장님도 지금 마음이 많이 여리고 약해졌고 그리고 우리 엄마도 지금 몸이 자기 옛 그 몸이 아니잖아. 썩지 않아. 그러니까 건짜증이 많이 나. 일하는 게 힘들어갖고. 건짜증 나서 죽겠어 지금. 그래서 다 귀찮아. 그러니 제일 귀찮은 게 누구야? 내 신랑. 내 신랑이 제일 귀찮아. 그래서 그런 거야.